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또 불쾌지수도 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믿음과 신앙이 이 더위를 딛고 일어서는 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시편 144편의 태평성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그 공동체의 편안한 모습, 화목한 모습, 태평성대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태평성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우리의 모든 이들의 염원이지요. 본문에 보면은 시편 144편 12절에 우리의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아들들이 이제 아주 이제 그 조그마한 나무에서 장성해서 쭉 뻗은 잣나무처럼 백향목처럼 이렇게 쭉 아들들이 잘 큰 거를 얘기하죠. 우리의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돌과 같으며, 모퉁이돌이라기보다는 기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나았습니다. 그 딸들이 아름답게 자라서 아름다운 궁전의 그 기둥처럼 정말 보기 좋게 성장한 모습이죠. 13절에 보면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곳간이 가득 차고 또 들에 있는 짐승들이, 동물들이, 또 가축들이 이렇게 많이 번성하는 그 모습, 얼마나 태평성대의 모습입니까? 14절 후반에 보면 우리를 침노하는 일도 없고 또 거리에 슬피 부르짖는 부르짖음도 없더라. 아주 편안하고 태평성대의 모습. 15절에 보면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아주 축복받은 시대의 모습, 편안한 성대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4절 전반에 보면 우리의 수소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무겁게 뭐 했어요? 실었으며, 편안하고 아름답고 풍족한 그 태평성대의 모습에 소의 모습은 등에 짐을 가득 싣고 있더라, 그런 말이에요. 편안한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는데 창고도 가득 찼고 또 자녀들도 잘 됐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풍요로운 모습인데 거기에 소가 짐을 가득 실은 모습이 포함됐다는 거예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편안한 시대에 그 소는 지금 행복한 겁니까? 힘든 겁니까? 태평성대의 모습 중에 하나가, 태평성대의 요소 중에 하나가 소가 짐을 가득 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편안하고 아름다운 그 자리에서 소는 짐을 가득 싣고 있는데 그 소로 인해서 태평성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바로 이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소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면, 저는 성도들에게 이 동물의 왕국 같은 거를 잘 보기를 권장을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이 물소 같은 등치 큰 소가 자기보다 한참 작은 사자한테 결국 이제 먹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북쪽의 알래스카 같은 곳에 버팔로도 이제 소의 일종인데 이것이 늑대, 자기보다 한참 작은 늑대한테 먹히는 장면들이 나와요. 물론 생태계의 모습, 먹이 사슬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소는 사실은 크지 않습니까? 힘도 세고. 그런데 가진 게 뿔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문으로 각자 무치라 그렇게 해요. 각자 무치. 뿔이 있는 짐승은 치, 이빨이 그렇게 날카롭지 못하다, 그런 뜻입니다. 사자들은 이빨도 있고 발톱도 있어서 공격하기 유리한데, 소는 힘도 세고 또 덩치도 크지만 그 이가 없어서 결국은 이 사자에게 당하기도 합니다. 힘은 있는데 그 힘이 적절하게 사용되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힘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 씨름 같은 거 보면은
여러분 등치 큰 사람이 무조건 우격다짐으로 하는 것 같죠? 씨름이나 유도가 뭡니까?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힘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 무게중심을 적절하게 순간적으로 바꾸면서 이기는 것이죠. 힘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이 중요한 관점이라는 거예요. 손은 힘이 있는데 잘 사용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맹수에게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가 사람에게 길들여져 가지고 사람에게 훈련을 받으면 그 소의 힘이 너무나 좋은 일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은 농기계가 발전해서 소를 이제는 고기로만 쓰지만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는 집안에서 너무나 필요한 존재 아닙니까? 소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농사하지, 또 방아도 돌리지, 또 할아버지가 외출할 때 달구지도 소가 또 끌고 가주지, 얼마나 소가 하는 일이 많아요. 소는 우리 인간에게 아주 가깝고 친근한 동물입니다. 저는 띠가 범띠인데 1년만 일찍 태어났으면 소띠가 될 뻔했는데 참 그 아쉬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범띠라고 그러니까 몇 살일까 계산하는 분들이 또 계실 텐데 소는 뭐 지금으로부터 4천년, 5천년 전부터 사람들과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21세기 기독교는 모든 환경을, 모든 세계를, 모든 우주를 통틀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지나간 2000년 동안 기독교는 서양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한두 가지 구절만 좋아해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해라, 이 말씀만 좋아해서 끊임없이 지구를 정복하고 끊임없이 그냥 개발을 하고 끊임없이 침략을 하는데 신경을 많이 썼는데, 사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경작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아바드란 말인데 이건 서브한다란 말이에요. 청지기처럼 땅을 잘 봉사한다는 뜻이. 지키게 하시고, 지킨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마르라고 하는데 이거는 목자가 양을 지키는 것처럼 상세하게 돌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서양 사람들은 그냥 정복하라만 좋아해가지고 계속 개발하고 정복만 하다가 이제 이 우리 환경과 우리 지구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1세기의 기독교는 전체 지구, 환경, 자연, 우주를 유기적으로, 올가니스틱, 유기적으로 생각하면서 전체를 바라봐야 돼요. 서양 사람들은 그림을 그릴 때 사람 얼굴이 크게 나오겠지만 우리 동양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큰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고 소가 지나가고 사람도 조그맣게 그립니다.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전체 천하만물이 주인공인 거예요. 판넨베르크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가 자연신학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 보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기사를 보면 거기에 오묘한 철학과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은 과학서적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과학적으로 그걸 자꾸 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첫날에는 빛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는 물을 창조하시고 쭉 이렇게 창조의 과정들을 보면 그 안에 엄청난 세계관과 철학과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이 쉬셨으니까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이 뭐를 만드셨죠? 마지막 날에 뭘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셨죠. 여기까지는 다 아는데 그 여섯째 날에는 모든 짐승들도 함께 창조하셨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같은 날에 짐승들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21세기는 동물도 함부로 봐서는 안 되는, 우리와 같이 창조되었고 우리의 동반자요, 전체를 이루는 구성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연과 동물을 바라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피조세계를 보고 동물들을 보면서 깊은 신앙적인 사색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천지를 바라보고 이제 나 하나, 내 삶만 보지 말고 우주 속에 있는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소라고 하는 것은 옛날부터 에너지의 상징입니다. 힘하면 황소 아니겠어요? 황소하면 적극적인 창조력, 힘을 얘기합니다. 또 암소 그러면 다산의 상징이요, 풍요의 상징입니다. 이 소가 그 힘이 적절하게 사용이 되면 그 힘이 유익하게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도 하나님 나에게 무조건 힘을 주십시오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능력이 잘 사용되게 해주십시오. 알맞은 자리에서 효율적으로 쓰여지면 꼭 힘이 많지 않아도 아름다운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거예요. 소가 아름답게 적절하게 그 힘이 사용이 되면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일들을 너무나 많이 해주는 겁니다. 소가 상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온순한 거예요. 온순하지 않습니까? 힘이 세고 덩치가 크지만 온순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끌고 가도 끌려가고 그냥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가주는 거죠. 같이 가주고 아이가 끌고 가도 같이 가줍니다. 반항하지 않습니다. 온순한 거예요. 간혹 온순한 거하고 줏대 없는 거하고 혼동하는 분들이 계세요. 소가 줏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온순한 것은 그 사람이 온순함으로 인해서 다른 존재에게 편안함을 주는 게 온순함. 줏대 없는 것은 남에게 불안함을 주는 게 줏대 없는 거예요. 뭐 착하고 그냥 남의 말 잘 듣는 것 같지만 항상 보면 어디로 튈지 모르게 불안한 거. 이게 줏대 없는 거죠. 소는 아주 온순해. 소를 보는 사람들이 불안할 일이 없어요. 소를 보면 항상 편안합니다. 소가 달구지 끌고 가는 것도 편안하고 그냥 걸어가는 것도 편안하고 풀 뜯어먹는 것도 편안해 보이고 되새긴 줄 아는 것도 편안해 보이죠. 남들에게 편안함을 선사하는 동물이에요. 여러분 내가 있으면서 주변이 편안해지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이 끓을 때 찬물을 넣으면 조용해지죠. 만약에 누군가가 즐겁게 얘기하는데 내가 딱 갈 때 조용해진다. 그럼 나는 찬물인 것 같은 존재지. 소는 누구에게든지 편안함을 주는 겁니다. 소싸움을 보면 뭐 개도 싸우고 닭 싸움도 하지만 개나 닭이나 이런 거는 그냥 상대를 죽일 정도로 싸웁니다. 근데 소는 깔끔하게 싸워요. 간단하게 뿔을 들이대고 서로 간의 힘을 확인한 다음에 안 된다 싶으면 바로 후퇴합니다. 그럼 쫓아가지도 않고 싸움이 공정하게 아주 깔끔하게 끝나요. 신사예요. 다른 맹수들은 식구들끼리 고기를 먹을 때도 막 으르렁거리고 싸웁니다. 소는 꼬를 뜯을 때 경쟁은 할지 모르지만 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모든 태평성대 아름답고 편안한 세대의 모습에 여러 가지 좋은 여건들이 있지만 그 여건 속에서 단 한 존재 소가 등에 짐을 가득 싣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평화의 상징이다. 그것이 태평성대의 상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편안한 시대가 되려면 태평성대가 되려면 소의 등에는 짐이 무겁게 올려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 짐을 지고 있는 소의 모습은 그래서 숭고한 것입니다. 소가 짐을 지면 그 주변은 편안한 것입니다. 소의 그 힘이 어디엔가 도움이 되고 사용되고 있을 그때가 편안한 시대 태평성대인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짐이 없는 게 더 편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소에게 짐이 실려 있어야 모든 자리가 안정되어 있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역설이 있죠. 역설이 있어요. 분명히 소는 힘들 것 같은데 그 힘든 소로 인해서 모든 주변은 편안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면 짐이 없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통이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9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영화 중에서 길버트 그레이프라는 영화가 있어요. 길버트 그레이프. 이 주인공이 조니 데비라고 캐리비안의 해적 혹은 찰리와 초콜릿 공장 이런 거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이 젊었을 때 나왔던 영화. 한 20살 전후의 청년인데 이 나이 어린 청년이 엄청난 짐으로 고생하는 장면이 나와요. 소년 가장에, 그러니까 그 젊은 청년이 다른 데 가서 놀고 한참 청춘을 발산해야 될 그 어린 학생이
그 집안에 가보니까 아버지는 자살했고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인해서 이제 과식해서 과체중이 돼가지고 집 밖을 못 나와요. 나중에 어머니가 죽는데 장사를 못 지내가지고 집을 태웁니다. 너무 어머니가 이 과체중이 돼가지고. 또 남동생이 있는데 그 남동생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예요. 그 10대 때 나왔던 영화인데 그 남동생은 정신지체, 장애인입니다. 여동생은 정상인데 여동생은 문제가 많은 사춘기 소녀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족들의 큰 짐을 지고 이 소년 가장이 사는 거예요. 감독은 그 영화를 통해서 아메리칸 드림을 얘기하고 있어요. 미국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잘 사는 것만은 아니다. 미국 사회에도 이렇게 어두운 부분이 있고 힘든 부분이 있다. 이거를 이제 표현해주는 영화 같은데 그러면서도 결론은 그것입니다. 삶이 바로 그것이다. 그 소년 가장이 집안의 모든 어려움을 지고 힘들게 힘들게 살아가지만 그것은 절망이 아니고 그것은 슬픈 어떤 그 비극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게 바로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삶이라는 것을 짐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 각자에게 걸려있는 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짐이 나를 존재하게 해주는 거예요. 때로는 그 짐이 없었으면 좋겠다 싶지만 깊이 묵상해보면 그 짐이 오늘의 나를, 지금의 나를 나 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 짐 때문에 나 자신이 컨트롤되고 그 짐 때문에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 짐 때문에 내 마음을 더욱더 다지고 노력하게 되고 그 짐이 있으므로 항상 겸손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소가 짐을 무겁게 실었을 때에 그때가 바로 평안의 시대라고 했던 것처럼 사실은 이 사회도 구성원들이 각자의 짐을 말없이 잘 질 때에 또 가정의 식구들이 자기의 짐을 잘 질 때에 공동체가 모든 구성원들이 자기의 짐을 잘 질 때에 그때가 평화의 시대라는 것이죠. 우리가 비즈니스 하면 윈윈이 돼야 됩니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 지금 비즈니스를 만났다. 그러면 저 사람에게도 이익이 있어야 되고 나에게도 이익이 있어야 되죠. 둘 중에 한 사람에게 이익이 없으면 비즈니스가 될 수가 없죠. 사업으로 만났으면 저 사람과 나에게 뭐가 이익이 있어야 돼. 사업은 이익이 없으면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지만 인간관계나 사회는 누군가가 짐을 져야만이 다른 사람이 편안해지고 공동체가 행복해지고 사회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앞으로 넓은 세계를 가지고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지구를 위해서, 우주를 위한 마음으로 넓게 넓게 우리의 위치를 자꾸 확인해 봐야 됩니다. 오래전에 추석이었는데 추석에 제가 버스를 탔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그 버스 기사분을 제가 유심히 보게 됐어요. 야, 이 추석인데 저분은 명절을 쇠지 않고 그 일을 하는구나. 처음에는 아이고 참 안 됐다, 미안하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조금 있으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저런 분이 이 명절에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명절을 잘 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회사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내가 무언가 짐을 질 때에 다른 이들이, 다른 존재가, 공동체가 편안해진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짐을 가득 실은 소를 볼 때 그래, 너 때문에 이 세상이 평안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지요. 숭고한 마음을 가져야 돼. 마찬가지로 무거운 짐을 지고 삶이라는 언덕을 힘겹게 오르고 있는 우리 동료들을 볼 때마다 당신이 그 짐을 짐으로 누군가가 행복할 것입니다. 아마 나도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서로 주고받는 가운데 어려움들을 나눌 수 있어야 되리라 봅니다. 또한 우리 자신에게 짐이 있을 때마다 참 내 인생은 너무 험난하다. 왜 나만 이렇게 험난하게 살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 그런 생각 안 하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만 너무 어려운 것 같아. 그렇지만 그런 말보다는 내가 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누군가 다른 존재가 행복할 것이다 라고 묵상한다면
힘들지만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그래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 오늘도 확신하시고 우리의 모든 짐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7장 25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데 성전 뜰에 제사장이 이제 제사 지내기 전에 손을 씻는 노수로 만든 대야가 있어요. 아직 그 규모가 큰 것 같아요. 근데 그 노대야를 얼마나 크냐면 노바다라 그렇게 부르는데, 그거 뭐냐면 이제 제사는 정결 예식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표해서 정결함을 얻기 위해서 제사를 집례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집례를 위해서 손을 씻는데 그 정결함을 주는 대야 밑에 12마리 소가 그 대야를 바치고 있습니다. 12마리라는 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죠. 제사장이 제사를 통해서 정화의 역사를 이뤄냅니다. 오염된 성도들, 또 죄 있는 성도들이 함께 제사를 지냄을 통해서 정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가 바로 그 대야를 받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누군가가 받쳐주고 누군가가 짐을 지어줌으로 인해서 정화의 역사가 일어난다. 한 사람이 은혜를 받고 한 사람이 정화를 체험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대신 지어줌과 받쳐줌이 있을 때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회를 하거나 수련회를 가도 기도가 늦게 터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음문이 아직 안 열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우리 같이 가는 동료들이 자꾸 받쳐주고 기도가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중보기도 해주는 가운데 그 초신자들이 또 경력이 적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은혜를 체험하고 정화되면은 다른 사람의 받쳐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짐을 지어주면, 누군가가 참아주면, 누군가가 인내해주면, 누군가가 용납해주면 바로 또 다른 존재가 일어설 수 있게 되고 정화될 수 있다는 것이, 누군가가 짐을 지어주면, 이건 중요한 말이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누군가가 짐을 지면 다른 사람이 일어서고 다른 존재가 정화된다. 그래서 모든 존재가 유기적인 관계라는 것이, 어느 누가 혼자 딱 가서 기도 나가서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모든 존재가 함께 유기적으로 관계하면서 그 존재의 공동체 속에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기적도 공동체 가운데 유기적인 관계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기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진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예수님뿐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의 짐을 짊어짐으로 인해서 놀라운 화해와 놀라운 평화가 생겨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두 가지만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송아지의 모습이에요. 송아지. 발음하기도 얼마나 친근합니까? 송아지. 성경에서 가장 천진함을 표현할 때 송아지 표현을 많이 씁니다. 시편 같은 데 보면 송아지처럼, 들송아지처럼 뛴다, 이런 표현이 많아요. 천진한 모습을 표현할 때 송아지를 표현합니다. 송아지가 뛰는 거 보세요. 그 모습 자체만으로도 천진하죠. 시골에서 살 때 우리가 소를 끌고 갈 때 송아지는 안 끌고 가도 됩니다. 그 어미소만 끌고 가면 송아지는 자동으로 따라오죠. 천진한 것이, 덩치는 크지만 그만큼 천진한 게 없어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는 송아지 같아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됩니다. 직장에서는 교장 선생님이고 사장님이라 할지라도 교회에서는 송아지가 맞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가 우리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라 볼 수 있겠죠. 목회자도 예배 인도할 때 빼고는 송아지처럼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서로를 교제해야 되리라 그렇게 봐요.
우리가 뭐 소가 넘어간다, 속는다 그런 말 하죠. 소가 넘어간다. 이것도 말을 잘 해보면 소가 넘어간다. 천진하다는 느낌을 받죠. 우스갯소리로. 남이 누군가를 속이려고 할 때 나라도 속아줘야 그 사람이 즐거울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걸 속으면 안 되지만 속아주는 것도 남이 내 앞에서 마술을 하면 그 마술에 속아주고 즐거워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관계가 아니겠어요? 바로 송아지의 모습이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할 모습인 것이. 그러면서 모두가 다 짐진자들로서 함께 모여서 순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짐을 함께 기도하고, 남을 위한 짐을 함께 나누고, 공동체를 위한 짐을 함께 기도하고, 짐을 무겁게 실은 각자 각자의 그 모습은 불쌍한 모습, 힘든 모습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서로 격려하고 나누는 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짐이 없는 것은 결코 자랑이 아닙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저는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 그동안 그분이 이기적으로만 살아왔다는 거예요. 내가 걱정이 없다면 그만큼 나만을 위해 살아온 것이. 오늘 내가 먹고 오늘 내가 자는 거에만 익숙한 사람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를 원했던 것이 진정한 삶의 모습인데 진정한 소크라테스는 항상 고민하고 또 짐을 지고 사는 모습 아니겠어요? 그래서 소가 짐을 가득 실은 것은 결코 슬픔의 제목이 아닌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축복을 참 좋아하고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미국 교회에서 우리가 선교를 받았는데 미국의 초기 선교사분들이 정말 수고 많이 하고 우리나라 복음화에 중요한 일들을 많이 했지만 미국의 교회는 축복을 좋아하는 경향이 좀 강합니다. 기복적인 경향이 강해요. 지금도 미국 교회의 설교를 들어보면 설교 내용 중에서 복받은 얘기가 많아요. 어느 누군가가 막 그냥 사업이 성공했다라든지 어느 누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적을 체험해서 나섰다든지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사실 아주 적은 퍼센트에 있는 경우인데 그런 얘기를 굉장히 일반화시켜서 많이 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그런 것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아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어떤 것입니까?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 것, 이게 축복 아니겠어요? 내가 갖고 있는 어려움과 짐이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게 신앙의 또 다른 축복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고통을 정복한다 이런 말보다는 고통을 견뎌낸다 이런 말 하길 좋아합니다. 어려움을 넘어선다. 뭐 고통을 사탄을 이기고 고통을 정복한 이런 말보다는 어려움을 넘어선다. 어려움을 견뎌낸다. 이게 신앙의 축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더 큰 축복도 있지만 어려움의 제목들, 짐을 지고 있는 것들을 잘 견뎌내는 것, 이것도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노자에 보면 귀대환약신이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귀대환약신. 대환, 큰 환란을 약신, 내 몸처럼 귀하게 생각해. 큰 환란을 이것이 내 몸이라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라는 말이. 그건 뭡니까? 환란과 축복과 기쁨은 같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놓여져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쁨과 축복의 제목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고통과 모든 짐도 함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내 몸처럼 생각하고 이것들을 잘 넘어서고 견뎌내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깨달음과 의미,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환란을 잘 감내하는 가운데 어떤 놀라운 역사가 다른 존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 이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짐을 지고 있는 동안에 다른 존재가 편안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소가 짐을 가득 싣고 가는 그 순간에 소의 입에서는 거품이 나오지만
그 소로 인해서 많은 존재가 편안함과 이익을 나눠 받는 것처럼 여러분들이나 저나 지금 이 시간도 고통의 제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려움의 제목, 우리들에게 얹혀져 있는 그 무거운 짐들, 이것을 내가 감당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혹은 우리의 공동체가 편안함을 느끼게 된다는 그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우리는 오늘도 능히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짐들을 잘 견뎌낼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오늘도 믿으시고 당당하게 이겨내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불볕더위의 시간입니다. 또 삶이 힘들고 또 어려운 제목도 많고 또 힘든 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짐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이고 내가 짐을 짐으로 나의 삶뿐 아니라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 참 평화가 올 수 있는 것을 고백을 하고 바로 내가 가는 이 길이 외롭지 않은 것은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을 먼저 가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이기에 오늘도 당당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길 바라고요. 오늘도 이 더위 속에서도 결코 탈진하지 마시고 잘 지시고 잘 운반하시고 잘 견뎌내시는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